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.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. 아멘. 자신과 타인. 우리는 타인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 수 없습니다. 이는 종속성을 낳고 우리 자신의 존엄성과 책임감을 저해할 것입니다. 우리는 튼튼한 자아 정체성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되는 것, 그리고 다른 사람이 기여하고 제공하며 격려해 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.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책임지며 또 한편으로는 항상 타인의 기여에 열려 있고 또 그것을 감사해야 합니다. 기도. 주님, 주님이 저를 만드신 모습과 저에게 주신 은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이것들을 잘 사용하도록 또한 타인의 격려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도록 도와주십시오. 아멘.